아, 따가. 어, 형, 들어. 아, 어, 너무 따가. 아, 따가. 같이 가. 아, 왜 그래. 아, 왜 이런 게 있어. 너 같이 가. 야, 이거 뭐 손자국 아니야, 이거? 어, 손자국인데? 형, 여기도. 왜, 이딴 거 하는 거야. 야, 왜 자꾸 아파트만 오는 거야? 우와, 사람이 왜 이렇게. 우와. 안녕하세요. 42? 아, 이게 여자 소리? 잘 조심해야겠다. 네, 이거 진짜 조심해. 남성. 남성? 42 남성. 뒤에 달력 있었거든? 어, 진짜. 연도만 봤네. 연도만 봤네. 2003년. 와, 엄청 오래됐네. 20년? 20년. 2003년. 야. 내 띠를 말했어. 양? 어. 아. 제가 형을 봤었어서 아는 거 아니야? 어, 그런가? 아니, 그걸 기억한다고?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와, 형, 이것만 봐도 진짜 오래된 거다. 초인종이 뭐야. 나스나 레전드. 안녕하세요. 깊. 뭐가 깊고. 야, 너 중에 현장에 진짜 있어. 예. 야, 팬티도 있다, 야. 팬티 아니야? 팬티 같은데? 아닌가? 팬티 같은데? 그지? 응. 목걸이. 목걸이. 아, 왜 그래. 야, 신발 봐봐. 저런 거 왜 있냐고. 야, 뭐. 야, 나 느낌이 좀 쎄한 게. 응. 뭐 이상한 거 발견한 거 아니겠지, 우리? 아, 제발. 아, 뭔가 느낌이. 야, 이게 얼마나 오래됐어. 야, 신발 봐봐. 아, 신발 밑창이 아예 그냥 없는데? 뭐야, 이런 신발 디자인이 있어? 그니까. 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왜 이렇게 다 황폐해졌어? 야, 이 얼마나 오래된 거야, 진짜? 그니까요. 창민. 최강 창민. 창민 선생님 축하한다! 축하한다. 여기 있으면 시원해. 아니야, 아, 이게 나 알아보다, 진짜? 말하는 거 왜 그러지? 형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 나오는 게. 하나 물어보자. 절 아세요? 그것은 불가능. 그것은 불가능이 나왔네. 저 아세요? 48. 나 48 아니다. 비슷한 사람이 노숙자가 있었나? 와, 그럴 수도 있겠다. 야, 아까 그 신발 한다니까. 어? 거기 왜 있어? 어, 진짜! 맞지? 어, 그, 아까 그 신발 한 짝이다. 뭐, 어, 신발 한 장은 왜 여기 있고 한 장은 저기 있지? 너무 극과 극인 곳에 있는데? 그니까요. 어, 올라와. 아, 2층짜리 체스코기입니다, 제가. 와, 닭살 쫙 돈다. 앞으로. 앞으로. 혹시 저희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어요? 아, 뭐가 쏙 지나갔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해서 쑥 지나갔거든? 튀는데? 뭔 소리? 뭔 소리? 뭔 소리? 계속 뭔 소리야? 서서 우리가 아래서 비쳤을 때 내가 여기서 봤단 말이지. 방금 튀었는데? 지금 여기 없는 거죠? 어. 방금 튀었거든? 튀었던 거 보면은 약간 기운이 남아있는 거랄까? 어디로 간 거지, 그럼? 어디로 치니? 아까 우리가 갔던 데인데 지금? 갔던 데라고요? 안녕하세요.
써봤는데. 끝방이야? 어. 좀 지쳤네. 좀 이렇게 되게 좁아서 위험해서 조금 카메라 봐. 피해 다니나? 방문자까지 계속 올리다가? 어허. 싹쓸어서 싸본 거 그런 거 엄청 빨리. 그래서 아까 그 다다닥 이런 거면 이런 소리가 났었던 거야, 그런 거보다. 그치, 그럴 수 있지. 하, 얘 어떻게 잡아야 되지? 찾아야지. 기운이 나올 생각 계속 삐뚤이면 올릴 거예요. 그가 영우 형 혼자 있어서 그런가? 내 쪽에 없어. 내 쪽에 없어. 내 쪽에 없어. 영우 형 알아봐서 그런가? 괴물. 괴물? 남자가 아니라 여자네. 여자예요? 어. 너 지금 안 들리냐? 노래소리 같은 거? 개선아? 당신은 돌아왔습니다. 아, 미친 거 아니냐? 형 기억하는 거네. 이런 문구가 나온다고? 아, 돌았나 봐. 아, 서럽게 쳐. 왜 그래? 아, 그때도 여자였는데. 아래층으로 가. 도와주세요. 아, 질. 끝바셈. 날 왜 알아보는 걸까? 그리고 형한테 어. 뭐? 형 알아보는 걸까? 하니까 어라는데. 거짓말 치지 마. 어제 얼어들었잖아요. 도와달래? 네. 아, 뭘 도와줘 자꾸. 어제부터 왜. 내 무당이야 뭐야. 오늘의 재물은 형인 것 같아요. 아니, 재물이 아니라 가 빨리. 아, 근데 나와야지. 왜 숨찍은데? 내가 같이 있어서 그런가? 아우, 너 어느 쪽 내 같은 것 같지? 할 말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남자랑 여자일 것 같은데? 와, 진짜 참하다 진짜. 바깥에서도 쳐다보는 애들 많고. 그러니까 여기 애초에 좀 많은데. 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말하면 들을 수 있네요. 아니, 아까 말하고 있었잖아, 얘네. 왜 나한테 말 걸지 마. 나한테 할 말 있으면 이야기해줘요. 계속 소리 난다. 말하라고 또 말도 안 하면서 뭘 자꾸 불 초록색 로고로 바꿔봐. 한번 땡겨보자. 왜요? 혹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랑? 녹음 한번 해야겠다. 아, 근처에 있어, 지금. 방금 요 뒤에 있었고, 창밖에 있었고. 저 여기 앞에도 서 있었고. 주위를 맴돌면서 장난치네? 저 49번, A49번 녹음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알아보실 수 있나요? 여기 계시던 분들 죽였나요? 앞으로 와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몸을 타고 갔나요? 한 명은 어디 갔어요? 형 녹음할 때 저기 벽 쪽면 왼쪽 방향에서요. 남자 재채기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거 제가 잘못 들은 걸 수도 있어요. 남자 재채기 소리를 들었거든요? 애취. 들릴 수도 있어. 안녕하세요. 앞으로 와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밖으로 나와. 다른 사람 몸을 타고 갔나요? 한 명은 어디 갔어요? 밖으로 나오라고? 네, 밖으로 나오래. 여기가 지금 고튜브에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약간 느낌이 뭐냐면 네.
원래 내가 왔을 때는 바로 여기 뒷건물이었거든? 네. 뒷건물이었는데 여자 둘이 있었어. 네. 여자 둘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엔 그 여자 둘을 헌팅을 했는데 지금 아까 본 그 여자의 한 명은 봤어. 네. 한 명은 봤는데 한 명이 안 보인단 말이지. 그 남자애를 아까 맨 처음에 봤고. 네. 근데 약간 느낌이 그런 느낌이 나 지금. 느낌보다는 좀 확신 느낌인데 여기에 노숙자분들이 좀 많이 왔었어. 나도 몇 번 여기를 뒷동을 두 번인가 왔는데 노숙자분을 한 두 명 만났었거든. 근데 여기도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뒷동에 이제 노숙자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노숙자분들한테 뭔가 해가 간 것 같은데 내가 왔을 때 이 정도면 아마도 그 말이지 빙숙자라고 하잖아. 네. 우리가 빙의된 노숙자분을 빙숙자라고 줄여서 좀 말을 하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이 고투에 나오는데 대화 내용들을 좀 토대로 보면 여자애, 같이 있는 여자애는 그때 내가 봤던 여자애 중 한 명, 그 한 명은 바깥으로 좀 빨리 나가라 이런 식으로 다 뭔가 바깥으로 다 빼려고 하고 있고 아까 맨 처음에 본 남자애 주변 돌면서 약간 각보고 있거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저쪽 창문, 이쪽 창문, 그리고 우리가 이쪽을 보고 이제 여기서 뭔가를 하고 있으면 아까 너가 기침 소리 들었다는 이런 쪽. 네. 그리고 내가 녹음을 이쪽에서 한 이유는 이쪽 뒤쪽 창문 있거든. 여기 깨진 데 있고. 네. 이쪽에 떡하니 서서 날 쳐다보고 있는 거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 네. 느낌 쎄서 뒤를 보니까. 그러니까 얘가 뭔가를 자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오는 사람들한테. 남자애가?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여기를 침입한 사람이니까 우리한테 뭔가를 하려고 하겠지. 지금 뒤로 돈다는 거는 계속. 네. 지금 우리가 이쪽을 가면 우리 뒤쪽으로 다 오고 우리가 여기서 또 저쪽을 바라보면 또 우리 뒤쪽 어디선가 쳐다보고 있고 우리가 여기서 헌팅을 하고 있으면 또 이쪽에서 쳐다보고 있고 이쪽으로 죽일 거야. 닥쳐. 죽여봐. 야, 와봐. 하나 무섭게 생기지도 않은 게 좀 무섭긴 해. 키가 너무 커. 그런 게 있어. 이런 데는. 네. 그러니까 진짜 드문 일인데 나는 몇 번 겪었거든. 계단에서 밀린 적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데서 밀려서 다칠 가능성도 되게 너무 많죠. 근데 그런 거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숙자분들이 술을 많이 드실 거 아니야. 그렇죠. 술을 많이 드시다 보면은 이제 막말로 그게 있잖아. 시원 형도 많이 하는 말 중에 술을 먹고 뭔가를 하지 말라고 하잖아. 그렇죠. 뭐 흉가를 가더라. 네. 뭔가 정신도 더 꽉 못 잡고 뭔가 좀 뭔가 풀어헤쳐진 상태가 되잖아. 뭔가 오픈된 상태.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되게 몸속을 들락날락 했던 것 같아. 딱 보니까. 내가 이 말을 왜 확실하게 하냐면 남자가 서 있어. 서 있으면 이 남자의 형태만 보여야 되잖아. 네. 예를 들어서 뭐 머리가 깨지고 팔이 뭐 그렇게 뭐 표현을 할 수가 있었는데 멀쩡하게 생겼어. 멀쩡하게 생긴 남자야. 근데 이 남자가 하나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남자는 분명 하나로 서 있는데 세네 명이 겹쳐서 보여. 이 말인즉슨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확신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먹고 먹은 것 같아. 먹고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서 계속 힘을 키우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런 거 들어봤잖아 우리 많이. 네, 뭔지 알아요. 시원 형도 한번 몇 번 이야기했었고 뭐 진도 형도 이야기했었고. 네. 화련쌤도 이야기했었고, 그러니까 먹으면서 힘을 키우는 애들이 있다고 하잖아. 여기서 힘을 키우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원흉은 쟨데 여기 건물에 원흉? 그러니까 힘을 계속 키우고 있어요 지금. 저는 50번에 녹음했는데.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카메라 들고 있는 사람 아시나요? 들어오지 하세요. 들어오지 말라고. 야, 들어오지 말라고. 조심해. 왜 들어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고요.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들어오지 말라 해서 들어왔어요. 잘했죠? 이거 때문에. 야, 뒤로 돌아. 진짜 뒤로 돌아. EMF 뒤로 도니까 쫙 떠. 한번 들어봅시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카메라 들고 있는 사람 아시나요? 왜 들어오지 말라고 치는 거죠? 웃는 소리가 난 제일 많이 들리는 것 같아, 솔직히. 저도. 야, 신났지? 그러니까 신났어, 지금.
더 소름 끼친 거 뭔지 알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힘을 그렇게 먹고 있잖아. 힘을 먹으면서 얻고 있는 상황에 여기에 귀신이 얼마나 많겠어. 엄청나게 많잖아. 네. 그러니까 다른 고스트들도 조차 이 남자를 팬텀이라고 칭할게. 편하게. 이 팬텀이 다른 애들조차 누리고 있네. 노예처럼. 다 먹으려고. 노예처럼 누리고 있네. 진실이라고. 깊은 임상. 그러면서 지금 이쪽 주위, 아까 우리가 이 건물 들어온 지 지금 30분 정도 넘었는데, 40분 정도 됐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건물을 메워 싼다? 어떻게 했는지 알아? 진짜 소름 끼치는 게? 아까는 그냥 이렇게 둘러보고, 아, 야, 여기 뭐 여러 명 있어. 이랬잖아. 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 네. 지금 이런데, 창문 바깥쪽부터 시작해서, 천장에 서 있는 애, 여기 바깥에 서서 그냥 가만히 무표정으로 쳐다보는 애, 화면 돌리면, 보이는 화면 돌리는 부분 이런 바깥쪽 부분도 있지. 네. 구멍 뚫려 있는 부분에서 서서 쳐다보고 있어. 다 지금 보면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창문 있죠. 그리고 여기도 창문 있죠. 바깥에 서서 진짜 너 가만히 그냥 무표정으로 봐봐. 예, 이렇게 서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지금. 아까는 분명히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까지 부르는 거야. 불러서 얘네 먹자. 봐봐, 아까 EMF 반응 이 정도까지 안 튀었어. 봐봐. 그러네. 웬만해서 그냥 떴다 없어졌다 떴다 없어졌다 했거든. 지금 완전 다르지. 그 기운 자체가 지금 이쪽으로 뭉치고 있어. 지금 이 건물 다 둘러쌌어요. 지금 여기도 서 있고 하나 여기 둘 여기 얼굴 하나 그리고 이쪽에 위 아래로 셋 그리고 아까 저기 옆쪽에 이쪽에 둘 여자 둘 넷 다섯 여기 여섯, 일곱, 여기 여덟. 버퍼 심하다고 잠깐 입구 쪽으로 갈게요. 갑자기 여기가 버퍼가 심하다고? 원팬텀의 A꼬거든? 갑자기 겁나 심해진다고? 이 말 하니까? 야, 알아차린 것까지 알았나 보다. 내가 알아차린 것까지. 전파방해까지 하는 거 있어? 둘러 썼다고 하고선 버퍼 엄청 심해졌대. 존경. 야, 니들한테 존경받아서 뭐하냐? 거지 같은 새끼들아. 우리 아까 여기 버프 1도 없었잖아. 1도 없었어. 얘네도 다 듣는다니까? 본다는 거를 다 알고 듣고, 지들이 뭔가를 하려는 거를 알았나 보지. 멜로디 들리는데? 야, 뭔 소리야, 이거? 멜로디 들려. 야, 위에서 들리는데? 응. 여기서 들려요 지금? 물소리 말고. 위에서 유인한다. 그지? 위에서 나지? 이거 위에서 올라가면 소리 꺼질 것 같다? 노랫소리? 위에서 나. 가보자. 천천히 가보자. 후레쉬 내 거 켜. 아 후레쉬 너 위험하면 켜? 바닥 잘 보고. 천천히 올라가자. 야, 잠깐만. 그게 아니라 네가 소리 안 나는데 할 때 동시에 남자로 나 네 목소리랑 똑같이 나왔어. 야, 지금 버퍼 엄청 심하다. 야, 버퍼가 심해졌다고요? 난리야. 버퍼 난리야. 야, 그건가 봐. 들킨 줄 아나 봐.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뭔가 하려고 하나 보다. 잠깐만 빠져볼까? 2층 올라가는 창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내보난 창문에서 팔을 쭉 뻗더라. 어? 우리 쪽으로, 네 쪽으로 팔을 쭉 뻗더라. 저 올라가려 할 때? 우리 올라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형이 저거 했군요. 브레이크에서 세웠군요. 팔 한 두세 개가 뚫나오던데. 여러분들 여기 일단 노랫소리 나나 1층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따라서 올라가 볼게요. 근데 버퍼 분명히 올라가는 계단에서 또 터질 거예요. 분명히. 일단 밀고 올라가는 가볼게요. 거기서 버퍼가 풀리면 다행이고. 아 잠깐만. 야 후레쉬 잠깐만 내려봐. 안 보여. 아, 또 저기서 저지랄 하겠네. 여기야. 자책감. 여기서? 여기 난간에서? 여기서 땡겼다고. 또 있네?
조심히 올라가자. 자, 계단 올라감과 동시에 올릴 겁니다. 슬슬 갈게요. 앞으로 나와, 이끼야. 야, 근데 노래소리. 맞지? 아니, 제발. 계단 올라가자마자 날 거라 했지. 야, 위에서 약간 그 뭐랄까, 나무? 바닥 같은 거 이렇게 탁탁 그런 소리 나는데요? 어. 야, 버퍼 와, 버퍼. 버퍼? 어. 근데 여기서 형 찍고 있어봐. 야, 이 광경을 진짜 보여주고 싶다. 야, 진짜. 여기가 창문이잖아. 네, 형. 그 얘기하고 있어요? 쉽게 설명을 해줄게. 네. 연예인들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팬미팅 가면 막 손도 이렇게 뻗잖아. 네. 지금 여기 난간에서 손이 몇 개야? 미쳤나 봐. 최소 손이 8개? 8개? 어, 이거는 백타 그냥 잡아 땡기겠다는 건데? 그럼 무리. 형, 잠시만요, 형. 저 뒤에서 무전기 소리 들었어요. 방금 나도 들었어. 무전기 소리 들었어요. 저 위에서 또 소리 났어요, 형. 돌았다, 이거. 형, 우리 노리고 있다. 야, 삽 미쳤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럼 내가 녹음만 따고 올게. 아, 형이. 어, 왜냐면 이거 올라가면 지금 버퍼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잖아. 여기서 바로 녹음만 딸게. 알겠습니다. 형, 근데 그래도 2층, 거기 아예 위까지는 올라가지, 아니, 그러니까 위에 2층까지는 아예 올라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가. 여기. 어, 오케이. 그래도 확인은 해야지. 자, 50번호 녹음될 거예요. 네. 야, 이 거지 같은 새끼야! 죄송합니다. 그, 여기서 왜 이렇게 우리한테 피해를 주시려는 거죠? 어이, 저를 앞으로. 나가고 싶어. 저한테 해를 끼치실 겁니까? 좀 더 앞으로 봐도 될까요? 오빠. 왜요? 무리하지 마요. 제가 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야. 왜요? 야, 그냥 아니, 다 필요 없어. 그냥 잡. 야, 이거 나 소리가 안 나는데, 봐봐. 떠나지 마세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잖아. 어. 나 왜 소리가 갑자기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나 이거 녹음하고 있을 때. 소리를 꺼놨거든? 떠나지 마세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설명을 드리면 위에 올라가서 녹음하고 있는데 팔이 갑자기 내가 나와 있다 그랬잖아, 이렇게. 네. 쑥 사라지는 거야. 네. 위까지 다 올라갔는데. 네. 근데 그래서 내가 좀 더 앞으로 출발하기 전에 갔는데 손이 없다가 갑자기 불쑥 앞으로 쑥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노리는 거야. 방심하게 만들고. 나 앞에까지 가게끔 해서 어떻게든 하려고. 야, 이 거지 같은 새끼야! 그, 여기서 왜 이렇게 우리한테 피해 주시려는 거죠? 왜 저를 앞에. 와, 미쳤다, 진짜. 이게 아까 그 팔이 쑥 나갔을 때 미친 듯이 그 손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즉슨 우리를 갖고 놀면서 처음부터 갖고 놀다가 우리한테 해를 끼치려고 애들까지 부르고 그 이후에는 한 명을 밀어서 어떻게든 다치게 하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손 진짜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 여기에서 손이 이렇게 다 막 나와가지고 잡으려고 하고 있다가 내가 쓱 올라가니까 손이 뒤로 싹 빠지는 거야. 싹 빠지다가 내가 방심하잖아. 없어졌거나 하고. 그러니까 올라갔더니만 갑자기 거기서 손이 갑자기 쑥 나오는 거야. 진짜 요만큼 거리였어. 그래서 여기서 그냥 더 올라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아, 진짜 잡아서 그게 높진 않은데 잘못 떨어지면 죽잖아. 아니, 여기가 그러니까 위험한 게 그러니까 높지는 않은데 위험한 게 뭐냐면요. 위에 보면 아까 저희 따갑고 그랬잖아요. 이런데 잘못 치면 큰일 나요, 형. 똑똑해, 진짜 똑똑해. 지능적이야.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 형이 그럼 아까 말했던, 혹시나 빙숙자 그런 거 걔네들 때문에 이미 얘네가 숙달돼 있나? 빙숙자도 죽이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우리가 흔적들이 있었잖아요. 노숙자들의 흔적들이.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거야. 왜 그런지 알아? 행색 중에 한 명은 다 찢어진 옷을 입고 있었고 한 명은 신발을 한쪽만 신고 있고 잠깐만요. 그런 행색이 뭐겠어? 형 잠깐만요.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요? 형 2층 난간에 신발 한 짝 있었잖아. 하나는 밑에 있었고. 아, 씨. 맞지? 어, 그
아까 그 신발 한 짝이다. 아까 신발 있었잖아요. 신발 하나 한 짝 하나 창 쪽에 있었지. 네, 여기에요. 딱 거기가 개토리랑 같이 있던데 여기. 아, 아래. 나 생각도 그럼 야 잠깐만 떨어진 위치가 그럼 여기라는 거잖아. 우리 들어갔던 입구. 예. 아 돌았다. 여러분들 여기요 일단 지금은 버퍼도 그렇고 얘네가 지금 미친듯 아까 보셨죠? 설명하자마자 버퍼 터져서 우리가 한 시간 동안 안에서 돌았는데 아무 문제 없다가 갑자기 설명하니까 맞아. 버퍼가 미친듯이 터지잖아. 마치 어 들켰다 내 작전을 했다 들켰다. 야 그러면 그 신발 사람. 하나 없던 그 사람이 내가 본 사람이 그럼 여기서 떨어져서 그 빙이 돼갖고 자살한 거네. 맞죠. 자살을 한 걸 수도 있고 뒤에서 땡겨서 밀어서 신발 한 짝 한 짝이 따로 이렇게 있어요. 어쩐지 여기 입구에서만 피비린내가 엄청나더라. 아 그럼 잠깐만 여기서 몇 명이 떨어져서 죽은 거 그러면 이 정도면 여러분들 잠깐 한두 명이 아니네. 여기서 우리 아까 한 행동이 우리한테 처음도 아니고 여기도 주소를 제가 킵을 해놓고 한번 오겠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헌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버퍼 때문에 진행이 안 돼서. 맞아.